쳐다봐요, 남편씨. 여러분, 제가 어디 가냐고요? 아, 나 지금 근데 좀, 제가 있잖아요. 제 브이로그를 보는데, 제가 너무 조금 나대는 것 같아가지고, 뭐랄까, 조심해줘야겠어요. 웃기네. 그럼 희준 씨 본모습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더 깐족되는 스타일인데. 그럼 유부들한테 거짓말 하겠다는데 지금? 제 거짓 모습을 보여줄 순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만 자제할게요. 아니야, 아예 본색을 드러내세요. 아, 전 조신한 여자가 될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오늘 제가 사실은 제가 진짜 차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게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차가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점점 타고 싶은 차들이 생긴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지프도 너무 좋지만 약간 감성으로 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연비도 조금 안 좋고 사실 이런 거 다 핑계고 그냥 타이칸을 너무 타고 싶어가지고 출시됐을 때부터 너무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타이칸 행사도 갔었는데 그때 완전 반해가지고 그치? 맞아. 전기차라고요. 근데 타이칸하고 911 둘 다 보고 싶어가지고 두 개 보려고요. 그럼 이따 만나요, 여러분. 이거 못 봤어. 아, 색깔 고민된다. 뒤에 거의 못 왔네. 이 색깔이 되게 예쁘다, 근데. 이 내부 색깔이. 그니까. 이 스포츠 세단에서는 색상은 고객님 원하시는 듯 다 넣어도 돼요. 나중에 뭐. 감가가 되고 그런 부분은 없으니까 다 하셔도 되시고 하시면 제 생각에는 한 두세 달 뒤에 옵션 확정하시고 차는 한 7-8개월 엄청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그렇네요. 전 1년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 보시면 타이칸 노멀형 모델로 오늘 날짜 계약이 들어갈 겁니다. 계약했어요. 근데 한 7개월 정도 걸린다 하네요. 그 정도는 기다려야지 뭐. 저희는 하이기라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아이들 너무 좋은데? 너무 좋지? 일주일 안 하면 좋지. 이거 뭐 해야지? 오늘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 진짜 역시는 역시다 하이기라고가. 진짜. 저는 친구랑 남자친구랑 밥 먹고 엄마 만나서 이자벨마랑 가보려고요. 비가 와가지고. 저의 피크닉 가려고요. 피크닉이라고는 좀 그런데 그냥 산책 가려고요. 귀엽죠, 이거 색감. 듣보비 제품들 하고 키르시 깔깔이랑 피스 오브 케이크 비니. 발렌시아가도 아니면 발렌가를 입었어요, 부추는. 발렌가! 발렌가 빨리 나가! 발렌가 엄마 갔어. 발렌가 안녕. 빨리 와! 더워. 거의 그늘 안 괜찮을걸? 나 깔깔이까지 입었는데.
여름이네 날씨가. 알랭가 씨. 알랭가. 어이 짝퉁 씨. 사람들이 웃겠다 얘 발린다. 너무 귀엽다 이거. 그치? 뭐야? 어? 간식도 들어있네? 이거 이거 아니지. 이거 언제 소문난 거야? 이 여기 우리 동네 좋은 거. 언제 이렇게 사람 많아진 거야? 뮬리 봐요. 너무 예쁘다. 나 올해 뮬리 못 봤는데. 날씨가 미쳤다리. 발렌가 좋지? 여기가 이렇게 예뻐요. 저 올해 이렇게 단풍 많이 보는 게 저희 동네에서 보다니. 봐봐요, 사람들 엄청 많이 피크닉 하고 계세요. 와, 저기 명당이다. 명당에 가셨네. 땡큐. 우츠 공 어디 있어? 공! 공 여기 있다 우츠! 공 여기 있잖아. 우츠 공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야, 남의 공을 아니야. 탐네. 여기 있잖아 공. 옳지. 누군데 그냥? 누군데 그냥? 공원인가? 먹지 마 이래. 이게 아이들 입에 브릭스 기계가 달렸단 말이야. 그래서 기계가 안 들어서 빅 같은 게 있었는데. 아이고 됐어요. 아 낙엽. 귀여워. 엄청나네. 예쁘다. 진짜 마지막 가을을 즐기고 있어. 저녁 먹고 영화 보러 스타필드 왔는데 이렇게 푸드코트 야외 자리엔 처음 앉아봐요. 좋은데요? 시원하고? 버섯 모양으로 하시겠다? 나 어릴 때 이거 많이 먹었는데. 아 진짜? 한 개. 한 개. 나 이거 하나. 그래? 한 개. 한 개? 막 이래. 와 이거 왜 이렇게 색깔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엽다 그치? 색깔 너무 예쁘다 이거. 색 사이즈도 이게 딱이다. 작은 게 좋지. 이 정도 어때? 좋아. 네 개. 두 개씩? 어 어때? 좋아. 세 개씩 갈래? 아니. 이거. 아, 나 그거 왔는데. 역시. 나 하나. 옷이랑 같이 비었어. 옷이랑 세트네요. 이렇게 손이 어색해. 어? 발코니관은 뭐? 우리 발코니관이요? 아예 선생님. 이터널스 보러 왔어요. 재미있길. 재미없다는 말이 많던데. 이터널스 어땠어요? 재미없어. 이씨 아까 혹시 나가려고 했던 거 사실인가요? 네. 근데 꼭 참고 끝까지 봤잖아. 왜 끝까지 봤어요?
그냥 살짝 궁금하더라. 아, 솔직히 나도 오늘 올라간 영상 때문에 집중을 못 하셨죠? 신경 쓰고 여러분께 많이 많이 봐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은 댓글 많이 달고 알려주셨죠? 안녕. 여러분, 채널에서 홀리데이 컬렉션으로 이렇게 선물 보내주셔가지고 이거 같이 언박싱 해보려고요. 우주도 궁금하지? 이거 뭔지 볼까? 같이? 우주 똥구멍 치워야 될 것 같은데? 카메라에서? 일단 보여드릴게요. 궁금하시죠? 저는 사실 살짝 이미 열어봤거든요. 이번에 홀리데이 에디션으로 진짜 특급 에디션으로 나온 모양이에요. 캘린더예요. 짜잔! 보시고 봐. 이거야? 이게 다 뭐야? 미니어처 제품들이랑 오브제 같은 거, 액세서리, 스티커, 팔찌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뭔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선물로 받으면 진짜 기분 좋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 붙일 거야, 이거? 안 돼! 이게 뭘까요? 쭈! 응? 빠질 수 없는 넘버5 핸드크림도 들어있고, 이렇게 너무 귀여운 미니어처 립스틱도 들어있어요. 이런 스티커. 이거는 뭘까요? 브레이슬릿인가? 키링도 있고, 역시 크리스마스에는 레드죠? 이거 너무 귀엽다! 엄청 미니미니한 미니어처 퍼퓸도 있어요. 뭐야? 짠! 이렇게 제가 다 열어봤는데 너무 귀엽죠? 저는 다 너무 귀여운데 그 중에서 제 페이보릿 몇 가지를 꼽자면 내 맘대로 뽑아보는 저만의 페이보릿은 스노우볼 미니어처. 이 키링도 너무 귀여워요. 마치 벌써 크리스마스가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러면은 언박싱 끝!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오, 대박! 자, 이제 점화가 됐죠?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와, 대박! 붉은 불꽃을 뒤로 하며 하늘로 꼭꼭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는 우리의 누리호! 자, 흉중한 몸을 하늘 향해 힘껏 날아오르고 있는 우리의 누리호! 이게 진짜 한 번이었습니다. 그때 사실은 러시아 기숙진하고 저희하고 오늘 아침에 백신 2차 맞고 남자친구랑 저녁 먹으러 가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약간 핫한 곳인 것 같더라고요. 전 약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2차 맞은 거 아직까지는 아무렇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팔도 별로 안 아프고 오늘 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제발. 안 아플 거야. 기대해달라고. 기도해주세요. 카메라 무빙 뭔데? 베이비는 뭐 먹을 거야? 나는 어떻게? 저는 지금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려고 하는데 제가 항상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기 전에 여러 장 올릴 때 미리 순서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어떤 걸 올릴지. 그래가지고 개인 작업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아 저번 브이로그에서 나왔던 그 작업을 올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지금 이것들 중에 올리려고 하는데 미리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혹시 인스타그램 좀 피드를 좀 꾸미시는 분들에게 이 어플 완전 추천드려요. 근데 못 정하겠어요, 사실은. 이것도 좋은데 너무 까만 배경이라서 좀 그런가. 여기 동그라미. 맞아, 맞아, 맞아. 어, 우리 여기 앉을래? 그래. 미쿡 감성이네, 미쿡 감성. 어, 거기 예쁘게 나왔대, 사진? 그 일정에서 사진 찍을래? 맛있어.
맛있네. 아니다. 그 명동 거기서 진짜 맛있어. 아 그래? 몰라. 아 해 달로? 진짜. 리뷰는 좋았어? 오 리뷰 맛있다는 거구나. 아 그럼 고개상에 떨어졌을 때 그 충격 때문에 굉장히 좀 이루어질 수 있겠네. 어렵다. 여러분 해주 노래 잘하죠? 우리 여기 완전 포토스팟이야. 봐봐 여기 봐. 우리 여기서 밤새자 해 뜰 때까지. 아 그래. 아씨 낮에 왔어야 되는데 이거. 아씨 우리 오늘 낮잠 자느라 그런 거 아니야? 우와. 비밀의 문. 잘 가. 한국은 왜 이렇게 예쁜 카페가 많을까? 오빠 뭐 시켰어? 마추밭. 라떼? 라떼인데 무화과 라떼래. 진짜? 어, 우와. 신기하네. 이거야? 어, 잘 아이스 처음. 시켰네? 어. 어때? 별로야? 아니. 너무 달아? 응? 그냥 약간 무화과 맛 나는 우유인데 무화과 맛보다는 약간 건포도 맛 나. 건포도 맛? 진짜 좋아. 모르겠어 무슨 맛이나. 어? 진짜 건포도 맛이다. 진짜네. 그치? 이거 이제 갖고 온 거 아니지? 아니야. 또 포트라고 해주셨네? 우와. 여우추는 맨날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어떡해. 그래. 그 오디피는 영상 인기 너무 좋지. 아 그거 너무 귀여워 근데 그 영상. 어머니 그거 어떻게 찍은 거예요? 내가 찍은 거. 아이즈가 어머니. 되게 귀여워 그쵸? 작아 보이기도 하다. 이게 더 커 보이지 않아? 내 옷이? 여자 옷이 더 커 요즘에는. 작지는 않아. 작지는 않은데 좀 컸으면 더 이뻤을 것 같아. 그러게? 어 예뻐. 어 고마워. 오빠 진짜. 안에 너무 두꺼운 거 입어서 그럴 수도 있어. 맞아 맞아. 너무 예쁘다 아이고. 이거. 선물 뭐야? 뭐야? 우와 이거 봐. 우와. 우와. 미니 카페트. 글로니. 어디 선물한 거야? 그 글로니. 엄마 나 근데 너무 멀쩡하다? 지금? 다행이야. 다행이? 아무치도 않네. 어, 이거 봐 너무 귀엽지? 우와 후추. 후추 거 같아 이거. 후추 후추 색깔인데? 후추 이거 후추 건데? 후추 이거 후추 건데? 이거 후추 건데? 후추 건데? 후추 건데? 저거 뭐야 진짜 막 달려. 후추 앉아. 후추 앉아. 후추 앉아. 자. 화병이랑 같이 왔어. 색깔 이쁘다. 그냥 약간 데일리 클로니. 오 이쁘다. 오 그거 이쁘네. 오 잘 어울리겠다. 오 그거 진짜 예쁘다. 뽀빠졌다. 괜찮네. 그래 이렇게 큰 가방이 좋아 너는. 그치? 맞아. 난 보부상이잖아. 보부상 되니까. 보부상. 보부상이란 말은 또 어떻게 알아? 어디서 배웠어? 어 그것도 이쁘다. 이거 진짜. 언니도 샀던데. 아 진짜? 귀엽다 그거. 귀엽네. 플로니. 오. 오 귀엽다. 어 귀엽다. 후추 집이야 이거 여기. 야 후추 안 된다. 오빠 후추 봐봐. You like home. 이볼. 이거는 해외 브랜드예요. 오, 섹시. 예. 오, 섹시 girl. 오, your team so sexy. Skirt. 오, 스커트구나. 오. 오. 오.
skirt. Oh. Jenna Mosa. Ear cuff. Wow. Too big. 이렇게? 맞아? 무서워. 비리비리 비리비리. 비리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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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비리. 아 이게 아니라 이렇게. 아, 아파. 어쩐지. 이렇게. 굉장히 사이버틱하네. 비리비리 비리비리. 어. 케이스가 너무 예쁘다. 어. 되게 편하겠다. 근데 좀 크다. 가서 쪼여야겠다. 같이 가자. 그래. 겨울 처음으로 전기장판 게시를 하는 날이에요. 저는 뒤집어들어 뜨겁다고요. 지금 새벽 1시인데 오늘 올렸던 인스타 댓글을 읽어보면서 하트도 누르고 댓글도 달고 한답니다. 다 달아드리고 싶은데 오늘 조금 많아가지고 다 못 달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다 하나하나 읽고 있답니다, 여러분. 유튜브 댓글도 마찬가지고. 굿나잇. 집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나랑 깔맞춤이야. 공사하느라 이렇게 해놨나봐요. 저는 오늘 팝업 행사 있어서 가고 있어요. 그냥 구경할 겸 엄마랑 같이 가고 있어요. 같은 거 먹을래 우리? 그래. 아니니? 그래, 맛있겠다. 이게 진짜 그래. 운동은 평생 해야 돼. 여러분 저 집에 와가지고 지금 한 3시간 정도 잔 것 같아요. 옷도 그대로 입고 잠든 거 있지 뭐예요. 백신 때문이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대로 입고 남자친구랑 저녁 먹으러 가기로 해가지고 가려고요. 이 가방 너무 귀엽죠? 이거 제가 어디서 보고 샀는데 댄싱 그랜마라는 곳에서 샀어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되게 보들보들 부드러워요. 눈을 충전하고 다음에 꼭 압구정 곱창 가보자. 네. 주말에 차 갖고 오지 말라고 해. 압구정 로데아는 주말에 차 가지고 오지 않기. 한 네 명? 아, 이런 거 아닌데? 아이스티. 이밖에 없네? 됐네? 오, 여기 헤드폰 존이야. 이거 오빠. 헤드폰 쓰고 볼 수 있나 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건가? 그런 거 같아. 저희는 007을 보러 왔어요.
007 한 번도 안 봤는데 재밌겠지? 그럼 액션이야. 나는 오늘 아주 오랜만에 조디 언니를 만나기로 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범계 쪽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범계 처음 가봐요. 액세서리를 못 하고 나와서 차에서 호다닥 해줍니다. 귀여운데? 저희 집에서 조금 멀어가지고 지금 일찍 나왔어요. 한 1시간 정도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수다 떨고 그러려고요. 아, 내 렌즈 너무 부담스럽지? 이거 들고 다니면 항상 식당 같은 데서 뭐 촬영하세요? 이래서 아니 그냥 일상 뭐 이런 거야. 조디 언니 만났어요. 언니가 맛집이라고 언니는 제가 추천해준 카메라를 샀어요. 아니 근데 렌즈 진짜 커. 제일 공격적이지 내 렌즈. 내 거 애기야. 한 2주 갈래? 만약 가게 되면. 맞아. 아구찜 먹기로 했잖아 우리. 여기 맛집 있다며. 어, 인덕원에 있어. 맛있다. 벌써 11월이야 이제. 아, 내 머리 뭐 했다고? 아니 이게 날씨도 갑자기 너무 추워졌고 내 머리. 맛있다. 응. 아 내가 이걸 수업 보면 수업하래 정신 졸속되신 분. 언니가 원래 그거 해? 어. 스푼을 반죽해서 바로 해주시거든? 우와. 그래, 이거 하나랑 그래. 너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그냥 전화 줘, 바로 되지. 보통 예전보다 커졌어. 여러분, 저는 오늘 무신사 화보 촬영 있어서 아침 일찍 지금 8시 반인데 나와서 우아프에 헤매 받으러 가고 있어요. 근데 머리 샴푸만 하고 와달라 해가지고 트리트먼트를 안 해서 엄청 뻑뻑하네요. 더 많이 넣고 싶은데 이제 뭔가 좀 하고. 우아프 얼마나 됐어요? 우아프 지금 2년 반? 넘었다. 좀 있으면 3년이에요. 시간 너무 빨라. 징그러워. 진짜. 아, 카메라는 너무 개성 욕심나. 맞아요. 근데 왜 어렸을 때는 막 아빠가 안경 끼고 있으면 나도 저거 끼고 싶은데. 맞아요. 눈 안 좋아야 끼는 거라고 하니까 일부러 TV 가까이서 보고. 맞아요. 옛날엔 별개다. 옛날에 그래서 안 없는 안경 쓰고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끼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안 없는 거 꼈으면 되는데. 왜 그랬니? 눈 운동도 맞아요. 매일 해요. 아 진짜로? 그거 진짜 해야 된대요. 멋있다.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색깔이 진짜 생각보다 너무 예뻐요. 신발 보고 그러게요? 바로 이걸로 결정했어요. 이거 12예요? 13, 아, 13 미니예요? 아, 13 미니. 약간 모브톤. 약간 모브톤. 응. 그 색깔도 너무 예쁘다. 이게 제일 예쁘죠. 근데 있는 것도 쓰는 것만 쓰게 돼요. 맞아 맞아 맞아. 근데 희주는 본인 얼굴 하니까 더 그러겠다. 저는 한정적이에요. 네. 얼굴이 여러 얼굴이 오니까 톤도 다 다르고 그래서 좀 써지는 것 같긴 해요. 재밌어. 저는 이렇게 따라하려고 해도 안 돼요. 에이 진짜요. 잘하잖아. 아니에요. 특히 이 아이 메이크업이 일단 속눈썹도 안 붙이니까 이게 구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밥 먹을 거여서 립밤만 발라놓고 밥 먹으려고요. 역시 너무 예쁘죠. 역시
신의 손이라고. 와, 청양고추가 엄청 매운데요? 그지, 그지. 오, 요즘 매운 거 좋아하잖아. 맞아. 버릇이 많구나. 저 완전 많아요. 이제 립을 바릅니다. 브루즈와 5번을 먼저 좀 써서 이게 되게 모브거든요. 이걸로 구각을 좀 구각선 엄청 입술색이네요. 그죠? 이제 저는 촬영장으로 이동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고생하셨습니다. 떨리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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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누구니? 간택당했어요. 갑자기 스튜디오 촬영하는데 우리 고양이한테 간택당했어요. 나 퇴근하러 가야지. 어쨌든 안녕. 오늘 스케줄 끝. 집에 갑시다. 집 도착슨. 너무너무 힘들슨. 저희는 집에서 지금 약간 기름칠을 해줘야 되거든요, 목에. 그래서 기름칠하고 내일 편집자님 생일이어가지고 스타필드로 생일 선물 사러 가려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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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늘 괜찮아. 아니야, 안 되는데. 빨리 안 돼서 먹어. 이제 연도 먹어. 빨리 먹어. 나 머리 좀 푸르게. 제가 머리에 오늘 윷핀을 한 200개 정도 꼽았거든요. 하나, 둘. 누가 저 화장실 지금 굽고 있어. 얻는 거. 아, 빨리 갈게. 언니, 혼자 떠주고. 몰라, 여기가. 살 것 같다. 내가 썰은 거야. 그래, 안 팔더라고. 맛있어.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오빠랑 그 캠핑 갔다 오는 길에 고속도로 달리는데 옆에 돼지들 이제 어디로 끌려가는지 엄청 여러 마리가 이렇게 막 낑겨서 이렇게 막 얼굴 찌부져서 이렇게 막 코가 보이고 막 하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막 엄청 울면서 아 너무 불쌍하다. 그냥 돼지랑 약간 눈 마주쳤는데 진짜 너무 후추 생각나서 나도 불쌍한 나도 거야. 그랬어. 맞아. 동물들 보면 다 후추 생각나지. 근데 이제 울면서 나도 근데 맛있는 걸 어떡하냐고. 그래서 마음이 아팠던. 근데 어떡해 진짜 미안하다. 근데 막 열심히 씻고 있어. 여러분, 저는 밥 먹고 저희 언니가 스타필드에 마침 가있다 해가지고 언니랑 같이 상의해서 선물 사고 저는 이제 씻고 자려고요. 오늘 완전 빡센 하루였어요. 사실
집 오자마자 메이크업을 지워야 되는데 오늘 메이크업이 너무 아까워서 괜히 지우는 걸 미루고 있었지 뭐예요. 잠을 청해 볼게요. 내일은 또 출근도 해야 되고 촬영할 것도 있고 생일 파티도 해야 되고 그래서 바쁜 하루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은 이만 카메라를 끄겠습니다. 아까운 화장을 지우며. 저는 잠깐 나와가지고 케이크 픽업하러 가고 있어요. 제가 완전 귀여운 케이크를 발견해가지고 가져가서 점심 먹고 하려고요. 벨트를 매줘야겠어. 오! 완벽해. 됐어 이제. 난리를 쳤다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얼마나 왜? 아, 너무 못해 다들. 아, 매번 하는데 너무 어렵잖아. 예쁘다. 잘하는 걸 이제 들고 다녀요. 액존 맛이네. 액존 맛. 액존 맛이네. 진짜. 손드시는 분들 많으세요. 가족 다니분들이 많이 모이세요. 여기. 참기름도 없고. 참기름 정해놓은 것 같아. 후추랑 소금. 후추는 집에 있잖아. 그 후추 말고. 오케이. 고작. 이거 샀어요. 똘랭. 똘랑스. 똘랑스는 요거다. 굳이 카트를 집으셨다? 살 것도 없으면서? 팔려고 집으셨죠? 집에나 가자. 그래. 스캔을 상범해 포장대로 이동해주세요. 스캔. 너 똥돼지 되고 싶어? 응? 똥돼지 되면 어? 관절 아야야한데 후추 돼지 됐대. 7에서 안 내려가네. 한 몇 킬로까지 빼야 돼? 후추 일단 이 지방종만 빼도 한 500g 빠지겠다. 그치 후추? 근데 안 빼도 되는 거 아니야? 안 빼도 되는데 미용상이면 빼지 말고. 그래 괜찮아. 만약에 커지면은 빼고. 후추 왜 지방종 생겼어? 언니 닮았어. 왜 그게? 여긴 없어졌나? 여기 있는 건? 거기도 있어. 지방종류야. 지방종류. 사과 먹고 싶어? 후추 사과 먹고 싶어? 후추 사과가 좋아. 고구마가 좋아. 수박이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래서 얘 치석이 많이 제거됐어.
이 무거운 벽돌 두 개 들고 손목 아파하면서. 난 달팽이 할까 아니면 애벌레 할까? 나 애벌레. 너 애벌레? 나 달팽이. 그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거든요. 넣었어. 저희 카메라 똑같거든요. 왜냐면 제가 추천해줘서 샀거든요. 네. 쌍둥이 친구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엄청 무겁지? 렌즈도 똑같은 거지? 어 똑같아. 야 진짜 내 브이로그 카메라가 지금 비루해지고 있어. 잠깐 왜 이렇게 얼굴이 반쪽이 됐어? 저도 사진 찍었는데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일단 질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지금 질렀어. 저희가 짠 한번 하려면 이제 카메라가 두 대가 붙고 핸드폰으로도 스토리 올려야 되기 때문에 붙어야 되거든요. 너무 빡세. 짠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다 드시고 말씀 주시면 추가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우와. 나 이렇게 처음 먹어봐. 꿀 레몬 꿀이야. 맛있지? 이런 맛이구나. 어우, 색깔 좀 봐. 우와, 우와. 예쁘게 생겼네. 공깃밥 없어요? 공깃밥을 비벼 먹고 싶네. 아, 말아였지, 이거 참. 그냥 매워. 아, 나 밥 먹고 싶다, 야. 밥 비벼 먹고 싶다. 우동 추가하네. 아. 맛있다. 막내가 계산했답니다. 저 구독자님의 저희 지금 막걸리 양조장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제 소맥을 마시네. 소맥 마시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우리 뭐 하나 둘셋 파이팅. 이거 피싱이 진짜 너무 좋아. 이 카메라 써야 돼. 너무 괜찮아요. 나 조금 영미자예요? 이쪽으로 살짝 내려주세요. 아. 네. 짠. 오 맛있네. 영미자 맞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하게 나온 잘라주세요.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 거 알지? 맞아. 굿모닝. 전 오늘 아침에 브런치 먹으러 가려고요. 오늘은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추리닝만 입고 나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방도, 이 원피스, 이 케이크. 아, 저 감기 걸린 것 같아요. 환절기 때문에 이런 건지 요즘 계속 코 막히고 재채기 나오고 간질간질. 아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진짜. 나는 핫도 먹거리 할 거다. 핫큐 핫트리 마트리. 나 그거 다닌데. 핫트리 마트리? 어. 우리 둘은 수준이 비슷한 거야. 오빠 안녕. 오 예. 오. 예쁘다 여기. 우리 동네 아, 역시 좋다. 살기 좋지? 역시 미사다. 다들 미사로 오세요. 오빠 맛있겠다. 파스타 하나 시켜볼까? 아, 뭐 먹지? 리조또도 하나 시켜. 헐, 나 이거 먹고 싶어. 그래. 너무 맛있겠다. 안녕 여러분, 저는 나갈 준비를 마치고 옷도 입고 나가보려 합니다. 오늘의 룩을 보여드릴까요? 카메라가 너무 무겁네. 오늘은 이런 스커트를 입어줬어요. 이렇게
스커트도 네이비랑 브라운 컬러 섞여있고 이 블레이저도 브라운 컬러여서 요거는 네이비 요 맨투맨도 네이비 이 맨투맨은 이렇게 카라가 달려있어서 더 좋아요 그러면 저는 나가볼게요 오빠는 항상 저렇게 남의 강아지한테 인사를 해서 임팩 아닌가 몰라 응 말도 하지마 요즘에 제가 조금 우울한데요 왜 그러냐면요 카메라가 너무 무거워요 제가 이 카메라 처음 샀을 때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막 이것저것 들고 다니면 찍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데가 너무 한정적인 거예요 남자친구가 없으면은 이 카메라를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좀 갑자기 우울해졌어요 아이씨 카메라가 너무 무거워서 손목이 터널 증후군이 올 것 같아요 어물려 줄게 이게 저희가 좋아하는 파절이에요 알아버리세요 빨간 거는 소금만 살짝 찍어서 바꿔주고요. 네. 네. 귀한 것만 봐드려도 될까요? 네. 잠시만요. 신발 보는 거. 너무 좋아요. 막 가만두세요. 선생님 커스터마이징 신발 아닌가. 아 너무 영업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귀엽는데. 그래? 이거 자라. 진짜 반짝반짝한 거. 부담스럽지 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야, 이거는 그냥 여보. 그게 내 이름을 찾아. 수복에는 벌써 크리스마스가 찾아왔어. 아이스 블랙티 레모네이드 시켰어요. 언니 구독자분들을 엄청 많이 만났네요. 그치? 오늘따라. 진짜. 아, 더 예쁘게 하고 나올 걸 그랬어요. 아이씨, 더 예쁘게 하면 데일리 캐스팅인데. 길거리 캐스팅. 저 언제 또 길거리 캐스팅인지. 요즘엔 DM으로 캐스팅해요. 아, DM 캐스팅? 그쵸? 여러분 저는 야밤에 잠깐 사무실에 왔어요 내일 촬영할 것도 챙기고 좀 챙길 게 있어서 했는데 무서워요 문이 열립니다 혼자 오면 진짜 무서운 곳이에요 오늘 엄마가 제 옷 보고 할로윈 분장한 거냐고 학생으로 고딩 분장한 거냐고 그랬어요. 오! 대박. 키르시랑 아식스랑 콜라보를 했네요. 귀엽다. 또 짐을 엄청나게 챙겨서 이제 집에 갑니다. 카메라가 엄청 벽돌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혹시 누가 저를 위협을 하거나 덮치면 카메라로 작전을 짜고 있어요. 이걸로 이렇게 머리를 콱 내리치는 거예요. 이거 먹고 약 좀 먹어야겠어. 약? 무슨 약? 생리통. 과일? 어? 과일? 사다줄까? 어. 아침에 스튜디오 가서 촬영 좀 하고 엄마랑 점심 먹고 제가 다음 주에 사부 촬영 같은 게 있어가지고 손톱을 바꿔야 돼요. 심플하게. 근데 사실 제가 어제 이거 뜯었거든요. 그래서 더 뜯기 전에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오후에 네일 받고 그리고 저녁에 남자친구랑 놀려고요. 저 저번에 왔던 스튜디오 또 왔어요. 고양이들 보러 온 거 절대 아니라고요. 여전히 귀엽군. 오, 귀여워. 얘는 꼬리가 잘렸는데 왜 잘렸을까요?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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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지 그러면. 역시 야옹이 만지고 있군. 근데 저희는 완전 온 가족이 다 고양이 알러지 가족이어서 조심해야 돼. 크레프로일 올려드릴게요. 아이올리 소스 뿌려드릴게요. 저 여기가 올라가, 약간 이렇게 내려와요. 왜? 옷은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네? 궁전처럼?
어디 거예요? 뭘 또? 그릇이 어디 건지 확인하는 주부백단 씨. 이거 맛있다. 봐봐. 제목이 뭐더라? 뭐가 섞인 거 같은데? 바닐라 로이보스 이런 거였어. 바닐라가 들어갔어. 네일을 받으러 가요. 시간 때우기 힘들었어요. 카페에서 오늘은 심플하게 할 거예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어제 늦었어요. 진짜요?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뭔가 제가 생각하기에 어울리는 걸로 골라봤어요. 맞아, 이거 커플이다. 맞아. 아, 너무 예쁘다. 이거? 아, 저 이거 보고 너무 예쁘다 생각했어요.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와, 감사합니다. 어느새 어두워졌다. 그래도 오랜만에 심플하게 하니까 또 색다른 느낌이에요. 내일. 안녕! 안녕! 심플하게 했어. 왜냐면 촬영이 있어. 무슨 촬영? Accessory. Accessory. 그 입장이 돼보지 않고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저는 요즘 맥주 제외 탄산 금지를 하고 있어요. 아, 진짜? 그래서 치킨인데 안 먹는다고 그래서. 맥주 제외는 뭐야? 맥주 제일 살찌는 거 아니야? 탄산이 아니잖아요. 아, 그래? 솔직히. 아. 그런 의미로 짠을 하자. 탄산, 탄산을 하자. 짠. 일단 짠을 하시고. 저희 지금 뭐 하냐면요, 갑자기 비트코인을 한번 해볼까. 이제 재미로 30만원씩 친구랑.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당장 1, 2주에 그거 아니에요? 그래. 저는 지금 1, 2년 보고 있습니다. 어, 당연하죠. 야, 최소 2년 동안 빼지 않기. 이거 사고 없앨까? 어플? 자, 여러분. 어, 지워와. 아, 야, 그냥 매수하고. 야, 내가 들을 거야. 주문 더 넣을 때. 누구도 넣었는데. 완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촬영이 있어가지고 지금 스튜디오에 왔어요. 조금 일찍 도착해서. 제가 오늘 아몬즈랑 콜라보 촬영을 하기로 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저 아몬즈 되게 애용하거든요. 들어가서도 더 찍어볼게요. 와, 포즈를 너무 잘하세요. 왔어요, 아영 언니. 나도 뭐 찍었어, 아까 찍어. 아, 진짜? 예쁘게 찍으세요. 다음 촬영하기 전에 백화점 와서 밥 먹으려고 남자친구랑 만났어요. 두 번째 촬영하러 레이스케이프에 왔어요. 오, 발 뺀다. 너무 귀엽지? 우와. 우와, 저 처음 보네. 우와.
완전 공주님이네, 공주님. 어, 오늘 우리 촬영 컨셉이랑 딱인데요. 헉, 화장실 봐! 와! 대박이다! 뭐야, 여러분? 여기 이렇게 좋은 데였어요? 처음 와봤어요. 와, 궁전인데? 외국 같아. 여러분, 저는 촬영을 다 하고 이제 브이로그를 빠이빠이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